성경 지도로, 성경 쉬운 지도로 이렇게 쉽게 성경을 배워보고 기억을 하는 가솔조맵 성경의 윤용거입니다. 오늘은 그 가나안 점령, 지도를 보면서 가나안 점령 어떤 사건을 배워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 이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죠. 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40년을 보냈는데 40년 광야에서 살려고 출애굽한 게 아니죠. 어디입니까? 예,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출애굽을 한 거죠. 우리가 이게 이 땅에서의 나그네 된 삶을 살려고 이렇게 구원받은 게 아니고 이 땅에서의 삶을 통과하여 지나서 어디요? 약속의 땅, 천국에 우리가에서 살기 위한 어떤 이 과정인 거죠. 그래서 오늘 이 가나안의 정복은 아주 중요하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연결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야 이렇게 있죠. 근데 이 오늘 이제 여호수아서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 이렇게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가나안 정복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1번에 보면 오른쪽에 이렇게 보입니까? 예, 여리고 성을 이렇게 점탐을 하죠. 옛날에 그 가나안 뭐죠? 가나안 정탐을 할때 12명 갔었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여기서는 이제 여리고 정탐은 한 여리고라는 한 지역의 정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두 사람을 보내죠. 두 사람을 보내서 기생 라합의 도움을 받죠.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기생 라합의 가족은 점령을 할때 이제 살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시딤에서 여기 지역을 보십시다. 시딤에서 정탐꾼을 이렇게 보내고 이번 어디입니까? 이제 요단 강을 이제 건너 가서 길갈에 진을 치죠.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이거죠. 뭐죠? 이 요단 강을 건너는데 어떻게 건넵니까? 당연히 강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숫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강이 어떻게 됩니까? 요단 강이 갈라지죠. 홍해를 갈리셨더니 하나님이 요단강을 갈라서 이렇게 마르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합니다. 이 자체가 어마어마한 거죠. 이 가나안 민족에게 있어서는 요단강이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마른 땅으로 건너왔다. 이 소문 자체가 사실 기겁할 일이죠. 여러분, 이첫 번째 성, 이 여리고성, 여기 첫 번째 성 있죠? 여리고성. 여리고성을 이렇게 어떻게, 점령한 겁니까? 여리고성. 예.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7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 7바퀴 돌라.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마지막 날뭐한거 있습니까? 돌라 그래서 돌았고, 마지막 날에 소리치라 그래서 소리쳤어요. 그랬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그 어마어마한 여리고성.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는 첫 번째 점령에 대한 성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정말 무너뜨리기 쉽지 않은 성이었는데 그냥 하나님의 방법으로 한순간에 무너졌죠. 이것이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가나안 전쟁의 첫 번째 승리의 이 경험은 그들에게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큰 성도 이렇게 무너졌는데 뭐죠? 이 3번 아간의 죄를 이 아이성 여러분, 이 아이성 보입니까? 이 아이성. 이 조그만한 성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3,000명만 보내가지고, 이렇게 점령해도 될 만큼. 그래서 쉽게 보고, 또 쉽게, 3,000명만 보냈죠. 그래서. 그래서 그냥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당했어요. 그 사람들도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죽고, 그래서 깜짝, 36명이나 죽고, 그래서 깜짝 놀란 거죠. 이 조그만한 성을, 여리고성도 이겼는데, 무너뜨렸는데, 아이성, 조그마한 성조차도 이렇게 무너뜨리지 못한 거. 이제 확인해 보니까 아간이 뭐죠? 아간이 범죄했던 것.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한테 온전히 바쳐야 대한 물건 중에서 일부를 이렇게 훔쳤던 것이 나중에 알게 되고 이제 제비뽑기를 통해서 발견이 되죠. 여러분, 이한 사람의 죄가 이 민족을 망하게 이렇게 하는 거 이게 보입니까? 이게 참이 범죄라는 것을 이 하나님의 전쟁이고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교회 이것의 한 사람의 범죄는 큰 이렇게 화를 불러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아간이 밝혀지고요. 범죄한 사실이 밝혀지고 이기게 되죠.
그래서 이제 다시 아이 성은 점령을 이렇게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이 4번 보입니까? 이 4번 이 4번에 이 그쵸 이 에발산 4번에 이 하나님께서 축복과 저주의 의식을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가서 이렇게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이렇게 됐죠. 이 축복과 저주 이 전쟁도 하지만은 축복과 저주가 다 누구 앞에서 이 하나님 앞에서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다시 재확인하는 시간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의식을 축복과 저주의 의식을 행하고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자, 예. 그 사이에 이제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이 기브온 보입니까? 이 기브온 예, 이 기브온 주민들이 이제 5번 여기 있죠. 이 기브온 주민들이 꾀를 내어 가지고 아주 그냥 뭐라 할까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속이죠. 와가지고 뭐라 합니까? 여기 와가지고 뭐 자기들은 뭐 꾀를 내가 멀리서 왔다고 하면서 막 음식 썩은 거 이렇게 막 오래 오느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들하고 이제 조약을 맺죠. 예, 조약을 맺게 이렇게 되죠. 그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묻지 않고 조약을 맺죠. 그래서 이제 이 예루살렘 여기 보이죠? 예루살렘 왕과 이 다른 그 다섯 왕들이 포함해서 예루살렘 왕 포함해서 다섯 왕들이 기브온을 치러 옵니다. 그러니까 기브온이 이제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한테 요청을 이렇게 하죠. 그런 상황에 이제 6번이죠. 예. 남부 연합이 뭐죠? 기브온을 공격을 해 오죠. 이 기브온을 공격을 해 오는데 뭐죠? 이 7번. 7번 어떻게 됩니까? 길갈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남부 연합을 이 베더돌에서 뭐죠? 이렇게 급습을 하죠. 이렇게 급습을 이렇게 하죠. 이 5개 나라가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한테는 사람의 군대가 큰 거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은 다 이길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남부 연합을 급습해 가지고 이렇게 이기게 이렇게 되죠.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이쪽 이제 내려가 보면 이 아얄론 골짜기 보이죠. 여기서 이제 유명한 이 아얄론 골짜기 보입니까? 여기에서 이 9번 뭡니까? 9번 보이죠? 예, 9번 예, 이렇게 태양이 멈춘 사건, 달이 멈춘 사건.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태양이 멈추게 하고 또 달도 멈췄죠. 달도 멈추게 하고 해가지고 이기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뭡니까? 이 지원 또 도우심. 하나님이 싸우세요. 하나님이 싸우세요. 이 전쟁을 위해서. 그러니 이거 얼마나 이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의지하고 싸우는 이 전쟁.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아모리 족속들을 다 이렇게 이기게 되고 또 뭐예요? 하나님이 8번 우박을 또 하늘에서 또큰 우박을 또 내려가지고 또 이기게 이렇게 하고 우박과 태양 이 자연을 동원을 해가지고 하나님 이기게 하시죠. 그러면서 야르못 아세가 림나 라기스 에그론 마게다에서 또뭐 이렇게 남부 연합 다섯 왕을 이렇게 죽이죠. 다섯 왕을 이렇게 죽이고 마게다 점령하고 11번 나머지 남부 성들을 또 이렇게 점령하고 그래서 뭐 어떻게 됩니까? 이 남부 쪽을 먼저 이렇게 점령을 다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뭐겠습니까? 북쪽이죠, 북쪽. 이 소식을 들은 북쪽 왕, 이 하솔 왕이 또 주변의 왕들을 모아가지고 이스라엘을 덤비죠.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또 급습을 하게 하죠. 뭡니까? 12번에 보면 뭐라고 뭐 어떻게 됩니까? 12번에 예, 있죠. 메론 물가. 여기 메론 뭐입니까? 이 메론 예, 메론 물가에 모인 북부 연합군이 싸우려고 이제 모였겠죠. 메론 물가에 모였는데 뭐예요? 어떤 방법을 씁니까? 하나님께서 이 급습 계속 급습. 왜 하나님은 그큰 군대를 이길 방법을 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급습하게 하는 거죠. 미리 준비되지 않은 상황. 그래서 이렇게 길갈 여기 밑에 있는 길갈에서부터 이렇게 쭉 와가지고 뭐죠? 급습을 해서 이 북부 연합군도 다 이기게 되죠. 이렇게 해서 점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전쟁을 누가 하는 것 같습니까? 실제로 싸우는 건 싸우는 거지만 이길 방법, 이기게 하는 거, 태양과 우박을 내리고 하는 거, 급습 전략을 제시하고, 그 뭐야,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면서 이긴 거예요. 실제로 싸우면서도 하나님이 하라는 방법대로 했더니 다 이기게 된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의 이 가나안 정복,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이 나그네 된 삶을 살아가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의 어떤 생각, 지혜도 있지만은 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렇게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또 기도도 이렇게 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크리스찬과 넌크리스찬의 그 차이 아니겠습니까? 이 가나안 정복의 땅, 결국 정복하지 않습니까? 정복해요. 예. 하나님이 여호와가 군대 장관에 대해서 싸우셔 가지고 이겨요. 그래서 가나안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이제 정착을 이렇게 하게 되죠.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이 역사.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뭐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인도하시고 붙드시는 주셔야지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 땅에서의 삶을 사는 동안에 가나안 땅은 정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천국에 가는 것도 약속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야 수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더욱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 이 정복의 삶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이 가나안 점령 사건을 통해서 배울 수 있고, 또 우리도 이렇게 이 땅에서의 정복의 삶을 하나님을 의지하여 또 승리하는 삶을 다살수 있게 되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